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요 우동면과 쯔유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볶음우동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본말로 야끼우동? 야끼우동이라고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야끼우동을 만들 거예요. 재료 우동면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쯔유 요거 두 개는 필수. 그 다음에 대파, 양파, 당근. 당근은 조금. 그리고 새우, 고기,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거는 소고기예요. 요거는 양지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가츠오부시. 요게 또 빠지면 섭섭합니다. 가츠오부시. 여기에다가 마요네즈, 물 요렇게 준비를 하면은 됩니다. 요 가츠오부시랑 마요네즈는 있는 게 맛이 전혀 다릅니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맛이 전혀 달라요.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먼저 우동면을 데칠 거예요. 너무 많은 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데칠 거니까, 버릴 거니까. 물부터 끓여주고요. 카운트는 1분. 다음에 양파부터 썰읍시다. 양파 손질 끝. 아우 매워. 다음에는 파. 아우 지금 눈이 매워가지고 파를 손질합니다. 자, 대파도 손질이 끝났어요. 당근까지 손질을 끝내고 면을 데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근. 당근은 일단 껍질을 까줘요. 껍질을 돌려깎기로 까줍니다. 껍질을 까주고 당근은 최대한 얇게 끝머리 버리고 당근이 얇아야 잘 익습니다. 두꺼우면 안 익어요. 자를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얇게 자른 다음에 이거를 4분의 1 토막 이렇게 잘라주고 자르면은 됩니다. 어차피 이거 다 한 번에 볶을 거라서 이거 두꺼운 거는 그냥 버려요. 잘 안 익어요, 두꺼운 거. 자, 불 세게 하고 이제 우동을 데칠 준비를 해요. 뜯어서 1분. 정확히 1분. 자, 1분간만 데쳐요. 1분 정도 데치면은 이 면이 좀 풀어지거든요. 이 먹을 정도는 아니고 면이 풀어질 정도. 자, 1분이 끝났습니다. 꺼요. 그래서 면만 여기다가 건져 놓을게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바로 건집시다. 1분 동안 데치면 여기 준비를 하시고요. 요거는 잠시 대기
이렇게 덮어서 덮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팬을 준비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양념을 만들 거예요. 볶음우동 양념을 만들 겁니다. 아, 올리브유를 깜빡했네. 올리브유를 조금. 아, 그리고 미림도 필요합니다. 자, 불 다시 켜고. 자, 여기다가 먼저 고기. 새우. 고기와 새우를 먼저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미림을 3스푼 하나, 둘, 셋. 먼저 고기랑 새우를 볶아줍니다. 여기에다가 채소 다 넣어요. 다 때려 넣읍시다. 다 때려 넣고 볶아요. 양파가 반쯤 투명해질 때까지. 아우, 아직도 맵네요. 아우. 양파가 조금씩 투명해졌죠. 아까랑은 다르게 투명해졌어요. 아직 완벽히 익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다음 단계. 어째 그 비율이 그 똑같죠? 가츠동이랑 똑같습니다. 요 1대3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섞어줘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면 넣읍시다. 잘 볶아줍니다. 자, 1분 지났습니다. 한 1분이 15초, 20초 정도 지났어요. 다 됐어요. 불 끕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95% 완성입니다. 요거를 덜어요. 적당한 그릇에다가. 자, 이제 95% 완성된 볶음우동에다가 가쯔오부시 이를 요거를 가츠오부시가 막 살아서 춤을 춥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 마요네즈.
마요네즈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은 드디어 볶음 운동이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우동을 섞어요. 이거를 섞읍시다. 마요네즈랑 가츠오부시랑 잘 버무려지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 완성. 볶음우동 완성. 자, 먹어봅시다. 요게 또 별미죠.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 만든 거에다가 소고기랑 새우를 추가해가지고 더 맛있게. 안 짜요? 하나도 안 짜. 보통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있는데 엄청 짜거든요. 너무 짜서 못 먹을 정도인데 요거는 맛있습니다. 너무 짠 거는 오히려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많은 새우가가 어디로 갔는지. 요만해졌어. 코알 말해졌네, 막.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한 20분? 20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채소도 덩달아서 먹을 수 있고, 밥맛이 없을 때, 별미로. 추천합니다. 아우, 더워. 우동면 하나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채소랑 고기랑 새우랑 들어가가지고 충분합니다. 양이 적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자, 오늘은 우동면과 쯔유를 이용해가지고 볶음우동. 야끼 우동을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맛도 괜찮습니다. 간식으로도 괜찮고 식사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은 이쪽, 관련 영상은 이쪽.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